짐쌀 시간도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우주잡학 지식 토크쇼 스페이스 사이커쇼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여행을 책임질 선장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출연자는 없었다. 스페이스 사이커 출연을 위해서 무려 14시간의 시차를 뚫고 지금 막 스튜디오에 도착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무려 94년생 젊은 과학자입니다. 비행기 덕후이자 작가이신 임재한 항공우주 엔지니어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인천공항에서 바로 오신 거죠? 네, 바로 왔습니다. 와, 언제 오신 거예요? 한 3시간 전에 착륙한 거 같아요. 야, 그럼 짐 찾고 바로? 네, 바로 왔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 스페이스 사이커 때문에 일정을 바꾸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 예. 원래는 네. 지금부터 3일 뒤에 이제 들어올 계획이었었는데 네네네. 불러주신 거 딱 연락 받고 그 궤도님 이제 좀 뵙고 싶어가지고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항공에서 취소 수수료가 꽤 될 텐데. 항공우주 엔지니어라고 소개를 했는데 네네. 항공우주 엔지니어 어떤 일인지 간단히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 엔지니어라고 네. 하면 이제 보통 하늘을 날거나 우주를 비행할 수 있는 발사체를 이제 연구하는 분들을 이제 일컫는 말이라고 예.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항공우주 쪽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친구들이 뭐 별자리 잘 아냐, 비행기 뭘 줄 아냐 이런 질문들을 뭐 별자리는 가끔... 그냥 무조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약간 이제 별자리 얘기를 들으면 예. 아 별까지 가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하지만 별자리가 뭔지는 모르겠다. 아. 그래서 너네가 저 별에 관심이 있어서 가달라 하면은 그거는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별까지 갈 수 있나요? 뭐 지금 태양을 제외한 가장 가까운 별이 4.2광년 떨어져 있는데. 네, 이제 별 하나 정도. 태양까지 갈 수 있겠네요. 네, 태양까지는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좀 할만하죠. 네. 네. 비행기 덕후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실제로 덕후 느낌이 조금 있네요. 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원래 덕후가 중요한 겁니다. 네, 뭐 저도 덕후고 네. 과학 덕후. 그래서 비행기 날개 움직임만 보고도 기종을 구분할 수 있다. 네, 제가 중학생 때부터 약간 이렇게 비행기 관심 가져가지고 계속 봐왔었는데 예. 쌓이다 보니까 이제 뭐 창가로 이제 비행기 날개 찍고 뭐 이런 걸 보면 이제 아, 이 비행기는 뭐에 좀 더 신경을 썼구나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좀 보게 되는 거 같아요. 어머 747이네. 뭐 네. 이런 걸 맞추시는 거예요? 네, 뭐 기종 이제 베이스로 맞추고 이제 기종 중에서도 약간 베리언트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좀 느끼고 이런 거 같습니다. 2019년에 항공우주 논문상 최우수상을 받으셨다고. 어떤 주제로 그럼 상을 받으셨죠? 아, 그때 당시 제가 석사 막 시작한 1년 차 때 게임 이론이라는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우리 내쉬, 존 내쉬. 네, 맞습니다. 이분이 존 내쉬께 설명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What if no one goes for the blonde? We don't get in each other's way, and we don't insult the other girls. That's the only way we win. 공학 쪽에서도 최근에 이제 자율성을 지닌 기계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서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것처럼 이제 서로 눈치 보고 적당히 날아다니게 해보자라는 걸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와, 상을 받으면 하네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최우수상. 우수상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네? 우수상. 죄송합니다. 봐봐요. 어쨌든 가장 높은 상을 받으셨다. 네, 그 당시 대단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항공우주 엔지니어가 되시려고 생각을 하신 건지? 아, 그 중학생 때 이제 그냥 좀 많이 놀다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본 거죠. 이렇게 TV 좀 많이 보고 했었는데 예, 예.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하는 항공사고 수사대 ACI라고 부르는 다큐멘터리였어요. 예, 예. 그래서 뭐 항공기가 사고가 난 케이스를 이제 끌고 와서 왜 사고가 났고 이런 거를 이제 철저하게 분석해 나가는 그런 네. 스토리였는데 네.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굉장히 사고가 안 난다고 하는 게 좀 예상 외의 이유로 좀 어이없다든가 약간 그렇게 좀 추락하기도 해서 근데 또 되게 복잡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이해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학생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우주의 조약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주의 조약돌. 대본 보고 알아요. 아, 이게 지금 굉장히 핫한데.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한화에서 중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우주 영재를 양성해보자. 그래서 우주 영재 육성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든 건데 네네. 과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네. 또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고 있는 저도 이제 작년에 참여를 했고 아, 올해도 올해는 더 많이 참여합니다. 네, 이 엔지니어 하시다 보니까 우주에도 관심 많으시죠?
예, 자연스럽게 점점 많아진 것 같고요. 네.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우주가 좋아서 온 친구들이 실제로 많았었어요. 원래 그렇게 시작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주, 아 우주만 하면 막 눈물 줄줄 흘리는. 맞아요. 그 친구들이 가요 보통. 항공입니까 우주입니까? 항공, 우주. 아, 그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항공 대 우주. 아, 이거 고민하는 것부터가 이미 우주 탈락입니다. 아, 우주는 항공 대 우주 하자마자 우주! 이게 우주입니다. 그쵸. 예, 뭘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우주라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약간 발사체 이런 쪽으로 좀 발사체를 좋아하시고 어쨌든 이렇게 뭔가 비행을 하는 행위 자체에 저는 좀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항공기처럼. 네, 맞습니다. 우주선에도 혹은 발사체도 이제 비행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걸 제가 대학 가서 굉장히 생소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발사한다, 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우주도 비행하고 우주도 이렇게 항로를 짠다라는 게 지구와는 또 다른 스케일의 굉장히 큰 영역이구나 하고 좀 약간 좀 색다르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비행기부터 이제는 우주까지 다방면에 관심과 흥미가 있는 정말 젊은 과학자 임재한 항공우주 엔지니어님. 아, 이름 너무 길지 않아요, 근데? 네. 연구원. 임항엔. 임항엔. 임항엔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주제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구에서 우주까지 비행의 과학 이렇게 잡았네요. 네, 주제 어떠세요? 아, 좋은 것 같습니다. 지구와 우주까지 다 이제 비행이란 키워드로. 아, 그렇죠. 지구에서 게임. 우주까지. 스하. 지구, 그러니까 대기가 있는 공간과 대기가 없는 우주 공간에서 둘 다 비행이라는 말로 이제 돌아다니는 걸 표현은 하지만 대기 유무에 따라서 어떻게 돌아다닐 것인가, 어떤 게 이 공간을 항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차이가 꽤 있을 것 같거든요. 또 많이 다르긴 하죠. 네. 일단은 비행기와 우주선의 차이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뭔가 물체가 움직인다 그러면 힘이라는 게 일단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추진력을 얻으려 그러면 뭔가 밀어내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다 추진력을 얻는데 이제 항공기든 우주선이든 떠 있다 보니까 이제 허공에서 이제 뭔가 그런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추진력에서 좀 차이를 둘을 좀 구별을 해본다 그러면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변에 대기가 많으니까 주변에 대기를 활용을 해서 이 대기를 빨리 밀어내면서 추진력을 얻는 방식을 쓰고 대기 안에 있는 산소를 태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주선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산소가 없다 보니까 맞아요. 산소를 직접 싣고 올라가서 연소시키고 거기서 만들어낸 가스를 직접 분사하는 방식으로 맞아요. 추진력을 얻어내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따로 산화제라는 게 들어가죠. 우주선은. 연소를 이제 돕기 위해서 그게 직접 싣고 올라가고 비행기는 이제 주변에 널린 게 공기다 보니까 그렇죠. 뭐 굳이 뭐 늘 거 없이 쑥 빨아들여서 쑥 빨아서 그냥 터트려서 쭉 내보내면 되니까 그렇죠. 앞쪽 꽉 해서 열로 뿌리고 차.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큰 차이가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또 비행기 같은 경우에 추진력에 있어서 날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날개의 유무에 따라서 실제로 엔진에도 큰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몸을 띄우는 데에는 이제 날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날개가 조금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양력 대 항력 비율이라는 개념이 항공기에서는 쓰입니다. 날개가 얼마만큼의 양력을 만들어내면 그에 대한 대가로 얼마만큼의 이제 공기 저항을 생성해내는 건데 지금 있는 여객기들 같은 경우 기준으로 하면 한 18대 1에서 거의 20대 1에 육박을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양력을 20만큼 만들어낼 때 공기 저항은 1만큼만 이제 상쇄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여객기 입장에서는 순항하는 경우에는 이 공기 저항에 상응하는 힘만 엔진이 만들어주면 나머지 이제 이 비행기를 띄우는 건 날개가 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200톤짜리 여객기가 있다 그러면 순항하고 있을 때 20대 1이니까 10톤의 정도의 추력만 있으면 비행이 가능한 알아서 그렇죠. 우리 좀 부산 같은 데 가면은 갈매기들. 네. 갈매기들 그냥 열심히 안 하잖아요. 대충 그냥 이러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요게 이제 여객기. 그렇죠. 대충 이러고 그냥 그 바람에 나를 맡겨. 맞습니다. 그래도 안 떨어져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날개 때문에. 맞습니다. 날개가 그런 약간 마법 같은 일을 하고 있고 아마 갈매기면 그 양항비, 양력 대 항력비로 얘기한다면 아마 더 좋은 숫자를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누리호 같은 경우는 200톤이라고 하면은 200톤의 발사체가 이제 올리는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하죠. 엔진의 힘만으로 200톤을 다 올려야 한다는 차이가 순수한 힘으로. 그렇죠. 그럼 이제 아까 엔진 같은 경우에는 10톤이면 날았지만 그쵸. 발사체라 그러면 200톤의 힘을 그대로 내야 되는 거니까 그쵸. 엔진 설계에도 그 때문에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맞아요. 그럼 생각해 보면은 이 로켓 엔진, 뭐 제트 엔진의 약간 꽁무니 쪽이 좀 많이 다르고. 그렇죠. 이것도 추진력이 얼마나 필요하냐. 네. 뭐 이거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 거니까. 맞습니다. 그쵸? 네.
그 보통은 이제 내보내는 공기의 속도를 빠르게 할수 있는 이제 힘이 강해지는 특징이 그쵸? 있는데요. 통로가 좁아지면 이제 공기가 빨라진다는 베르누이의 원리가 있고요. 다들 아시죠? 뭐 이렇게 그냥 하면은 바람이 약하잖아. 네. 뭐 바람 세잖아.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좁아지면은 압력이 세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공기가 흘러나가는 속도를 조절하는 부분이 엔진에 있어서 노즐이라고 부르는 흔히 이제 엔진 꽁지라고 부르는 부분이거든요. 여객기 엔진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이것도 로켓 엔진에서는 부족해가지고 좁히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음속에 도달하고 맞아요. 음속에 도달하면 사실 이제 베르누이의 법칙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오히려 넓어져야 속도가 반대로 빨라지는 맞아요. 그런 아예 성질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시점이 와버려서 로켓 엔진은 좁아지다가 이제 다시 넓어지는 이런 종모양의 엔진 형태를 띠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지 않아요? 되게 신기한 거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강하게 뿜어내야 된다. 더 강하게 가자. 이럴 땐 좁혀서 막 미친 듯이 뿜어내야지 세지는데 이상하게 음속이 넘어가면은 오히려 이게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특히 전투기면 이제 또 여객기처럼 힘내다가 또 로켓처럼 힘내야 될 때가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아예 출구 자체 모양이 변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또 설명하고 그러니까.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엔진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전투기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또 전투기 수출국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엔진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까?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T-50이 이제 개량이 된 이제 FA-50기라든지 최근에 이제 비행을 시작한 KP-21 전투기 같은 경우도 우리 기술이 많이 들어가서 만들어졌다라고 알고 있지만 엔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F-18 전투기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엔진과 이제 동일한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F-18 너무 유명하죠.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의 국방 강화를 위해서 또 굉장히 또 엔진 개발을 결국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 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죠? 이런 힘든 상황에서 항공 엔진의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PP 왜 이렇게 많아? 어딜까요? 네, 국내 유일 항공기 엔진 생산 업체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을 위해서 2025년까지 새로운 항공기 엔진 공장에 투자할 계획이다. 근데 이런 도전 자체가 사실은 리스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좀 투자도 많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시험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아무튼 우리나라 엔진을 탑재한 전투기가 하늘을 누비는 날이 어서 왔으면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물론 너무 많이 누비면 안 되고 시험할 때만 누벼야 됩니다. 진짜 누비면은 이제 위험한 순간이니까. 아 실제로 하겠군요. 누비진 않고 우리 뭐 그냥 그 에어쇼 할 때 누비면 좋습니다. 네. 그게 기분이 제일 좋죠. 하나면. 한다. 뭐 우주선과 비행기의 차이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엔진이 있어가지고 날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냥 단순히 날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항공기 혹은 그 비행체의 자세를 잡고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향하게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방법에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대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제 큰 차이를 보이기는 합니다. 여객기 같은 경우 혹은 이제 이런 대기권에서 날아다니는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대기의 흐름을 날개에 이제 움직이는 판을 달아서 조종면이라고 부르는데요. 조종면을 이제 움직여가면서 공기의 흐름을 바꾸고 거기서 이제 힘을 얻어내서 자세를 제어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우주선은 어떻죠? 아, 우주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세를 제어하려 그래도 뭔가 날개에 있는 조종면을 움직인다 해도 대기가 없으니까 이제 조절이 안 되고 이제 다른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뭐 압축된 가스를 내보내서 자세 그 반작용으로 이제 자세를 제어한다든가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성 휠 아니면 리액션 휠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회전음 관성을 이제 이용을 해서 자세를 제어하곤 합니다. Roll and yaw. And then hold that position without any change. 그래서 이 비행기와 우주선 모두 이제 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필요한 게. 그 뒤부터는 이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원하는 곳으로 갈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갈지, 뭐 어떻게 제어를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이걸 이제 통칭으로 이제 GNC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G는 가이던스, 유도한다라는 의미고요. N은 내비게이션, 항법이고
C는 컨트롤을 제어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유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로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 계획 세우는 걸 의미를 하고 이제 내비게이션 항법 이제 나의 정확한 상태 그러니까 위치, 속도, 고도 그리고 나의 자세를 파악하는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어라고 하는데 이제 유도 쪽에서 만들어낸 계획을 정확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실제로 조종을 하는 그쪽을 이제 이야기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저희가 비행의 시작 자체가 이제 어떤 길로 갈 것인가? 네. 어떻게 갈 것인가? 뭐 이게 시작이겠네요. 사실상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항법.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내비게이션인데 사실 우리가 자동차에서 쓰는 내비라고 하는 거랑은 조금 의미가 다르기는 합니다. 내가 그냥 하늘 한가운데 혹은 우주 한가운데 떠 있더라도 어디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술이죠. 내 위치가 어디지? 그 다음에 또 가이던스가 있죠. 네. 네. 요게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생각하는 내비게이션이라는 말과 좀 비슷한데. 네, 맞습니다. 에. 빠르게 가고 싶을 수도 있고 연료를 적게 쓰고 싶을 수도 있고 부딪히고 싶을 수 있고 이제 피하고 싶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결과적인 그 상태를 이제 도출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컨트롤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원하는 상태가 있으면 그 상태에 실제로 도달할 수 있게 항공기나 비행체를 이제 움직이는 거를 이제 제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어가 이제 정확하게 그 상태를 쫓아가는 것도 있지만 주변 환경은 우리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디스터번스 혹은 외란이라고 부르는 거에 의해서 상태가 교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빠르게 이제 회복을 하고 이런 개념들도 제어 쪽에서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난귤을 만났을 때 좀 흔들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럴 때 이제 좀 부지런하게 뭔가를 하시겠네요, 기장님이. 그렇죠. 예전 비행기는 또 그랬을 텐데 요새는 또 이제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많은 부분은 이제 항공기가 스스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앉아 계시나요? 그렇지는 아마 많은 걸 이제 신경을 쓰시겠죠. 아무래도 신경은 쓰지만 네. 좀 편안한 상태도. 이제 오늘 막 열몇 시간 나는데 이거 하면 이제 사람이 너무 피곤하니까 네. 활용이 되는 기장님들이 여유가 있는 거 아니군요. 예, 그 많이 바쁘시다고 굉장히 듣기는 바쁘시고. 했습니다. 아, 궁금하네요. 왜냐면 좀 안 들어가 봐가지고. 예, 저도 네. 항상 궁금합니다. 아직 인간은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를 모른다. 아니, 그럼 비행기를 어떻게 타? 그 저거 모르면 네. 못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네. 우리 양력도 다 이해를 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 우주항공 기술 중에 뭐 이런 것도 있다. 실제 비행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야, 이것도 아이디어 좋네요. 왜냐면은 네.